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렘브란트 생애의 마지막에 그린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알면 알수록 감동이 밀려오며 렘브란트 자신의 방탕했던 지난 삶을 회고하여 참회어린 심정으로 그렸을 자서전적인 작품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실력에 출중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렘브란트.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 그림 한 점으로 정리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국 땅으로 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재산을 쓸 때는 신나게 썼지만 결국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송스러운 마음과 안도의 한숨을 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탕자의 모습이 뒷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엉엉 울고 있으리라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세월을 보내왔는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로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축제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걸 본 큰아들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우측에 큼지막하고 다소 위협적으로 서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의 옆구리에 차고 있는 칼. 너덜너덜해진 옷과 그의 행색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옆구리에는 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칼을 식량으로 바꿨음직도 한데 이건 끝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의 마지막 끈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소품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칼은 자신의 신분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표하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 죽는 상황에서일지라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눈을 잘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실명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좀 애매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의 음성으로, 아들의 체온으로 자신의 아들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손바닥을 펴서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양손은 두 손의 크기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오른쪽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왼쪽의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의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아버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을 담은 따뜻하고 애정 어린 이 두 손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를 맞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자서전적인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